나이스트 치유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유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파리 빈티지 단골샵을 가보려고 합니다. 우왕! 프랑스에 가면은 새 옷을 사는 맛도 있는데요. 빈티지 샵들을 가는 재미도 너무 쏠쏠해요. 파리 빈티지 샵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 축에 껴요.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토, 입생로랑 전부 다 이 파리가 본고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리 빈티지 샵에는 이 브랜드의 역사와 함께한 빈티지 샵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파리 빈티지 샵은 꼭 구매하지 않더라도 눈 요깃거리로 저는 꼭 가보는 편이고요. 그냥 가면 나올 수가 없어. 옛날 옷이 이렇게 예쁘다고, 옛날 옷인데 이렇게 고급지다고, 옛날 옷인데 이렇게 아직도 멀쩡하다고 하면서 새 옷보다 비싼 옛날 옷을 사게 됩니다. 파리의 생제르맹 근처에 있는 빈티지 샵입니다. 여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희소하고 보물 같은 아이템들이 많아서 제가 파리에 가면은 꼭 들리는 빈티지 샵 중에 한 곳입니다. 제가 편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이 들면은 좀 소박하게 무채색의 단정한 옷을 입는 게 전형적인 할머니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 모습이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은 그때 제 생각이 참 어리석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프랑스에 가면 되게 세련되고 잘 꾸미는 멋쟁이 할머니들이 정말 많거든요. 아, 나도 저렇게 꼭 늙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빈티지 샵을 지키고 있는 터줏대감 주인도 너무 세련되지 않았어요. How long this shop? How long? 37 years. 37 years? We are... Wow! My age is 35. Oh, because my son 37, so I came here when he was born. Yeah. And I had another shop before this one, also for 7 years. 저만 해도 의류 사업을 이제 9년에서 10년 정도 했는데 벌써 지쳤거든요. 그리고 옷이 좀 지긋지긋하기도 하고 일하는 게 너무 지긋지긋하기도 하고 37년 동안이나 자신의 직업을 지킨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경이롭다,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 빈티지 샵이 그냥 매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37년 동안 한 사람이 아껴주고 가꿔주고 이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샤넬 빈티지 자켓이 되게 많아요. 단점은 샤넬 자켓이랑 스커트는 세트로 가야 되거든요, 투피스로. 근데 자켓밖에 없는 게 조금 단점이기는 해요. 예쁘지 않아? 이것도 예쁘고 이 컬러의 자켓도. 재밌는 게 뭔지 알아? 블루 컬러 자켓인데 안감이 보라색인데 너무 예뻐요. 이렇게 입으면 오바지만 또 예쁜데? 오바. 동일하라고. 이것도 예쁘다. 이 블라우스인데 여기 뽕. 얘는 얼마일까? 여러분 여기가 그렇게 또 싸지 않습니다. 좀 비싸요. Buttons. And I found this week the same collection. 지금 이 스커트랑 이 자켓이 같은 컬렉션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통일성으로 이 단추가 지금 그 같은 컬렉션이라는 증명을 하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옷이 좀 큽니다. 옷이 큰데 사실 빈티지는 전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사이즈가 맞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서 개인적으로 수선을 해야 돼요. 수선을 각오로. 진짜 옛날 옷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냥 요즘 옷 같지 않아? You want earrings? 아, yes! Saint Laurent, Saint Laurent, Saint Laurent. Saint Laurent? Saint Laurent이 뭐예요? Yves Saint Laurent. 아, Yves Saint Laurent. 어때요? 여기 너무 예쁘지 않아? 퍼프가? 예쁘네. 완전 허리는 쫙 들어가고요. 핏이 진짜 어마어마 예쁘지 않니? 얼굴 겁나 되게 조그만 보여. 하면 예쁠 것 같지 않아? You think okay? I find something else. 다른 거 찾아주시네. 일단은 치우피. 아, 여기. 우리 사장님께서는 브랜드 깔맞춤을 좋아하셔가지고 입살롱은 입살롱끼리 같이 하는 걸 좋아해요. 아! 근데 너무 웃긴가요?
이거는 입생로랑의 빈티지입니다. 근데 핏이 너무 이쁘지 않아? 봐봐요, 단추가. 단추가 너무 예쁘죠? 옛날 옷들은 단추가 다 있어. 저도 꿈이 있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단추 공방을 한번 차려보고 싶어요. 단추만 만드는 공방이요. 단추라는 것은 옷의 그냥 하나의 작은 부속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되게 세련된 옷은 옷 자체는 되게 심플한데 단추가 다 해가지고 그 옷이 엄청 돋보이는 그런 옷들이 있어요. 되게 작은 디테일인데 옷의 전체 품격을 막 올려주는 프랑스는 그런 자잘자잘한 부자재 하나하나까지도 되게 장인정신을 가지고 운영하는 아틀리에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아쉬워요. 제가 기회가 되면 하고 싶은데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 중에서 한 분이 그런 멋진 단추 공방의 사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핏이 너무 예뻐요. 이거는 엄청난 샤넬이 도전을 한 옷인 것 같아요. 이 밑에 컷아웃이 이렇게 언밸런스 하거든요? 그지? 잘못 껴져 있어요. 잘못 껴진 거야? 아, 여기서부터 껴져야 되는데. 아, 그럼 어쩐지 샤넬스럽지 않더라. 이거는 아르마니 건데 최근에 나온 구찌 옷이랑 조금 비슷해요. 여기에 리본이 달리면 지금 이번에 나온 구찌 컬렉션이랑 아주 비슷한 옷입니다. 그 베르사체. 근데 이게 베르사체 이게 1780유로야. 근데 이게 샤넬에 이게 2700유로거든? 근데 사실은 만들어진 걸로 치면은 이 베르사체가 좀 힘들게 만들었을 텐데 샤넬이 더 비싸. 샤넬을 여러분들 사셔야 돼요. 샤넬 값이 안 떨어진다는 거. 이거 뭔가 향수를 담을 수 있는 어떤 거 같거든? 어떻게 열지? It doesn't open. Perfume? Yes, it was for the when they had the perfume Paris of Yves Saint Laurent. 열어서 여기다 향수를 넣어서 다닐 것만 같은데, 그치? And I had two of them. I was 아. lucky to find two. 오. 이거 너무 예쁘다. 그치? 두 개 사서 나는 커플로 할까? 오빠는 뭘 그렇게 자꾸 커플로 하는 걸 원해? 아직도 향수 냄새가 잔향이 남아있어. 어머, 진짜 발렌티노고요? 그 요즘에 다시 돌아온 브이링고 뭐가 여기에 진짜 깨알같이 있어 보여? 겁나 무거워요. Because they were from the runway, so they're heavy. 이제는 제 말을 한국말까지 알아들어 버리셔. 짜란! 너무 예쁘지? 여러분 샤넬의 핑크 트위드 자켓인데요, 너무 예쁘죠? 응. 여기 안에 아주 보관이 잘 되어가지고 단추랑. 스페어 원단까지. 근데 나는 이쯤에서 항상 궁금한 게 이런 샵에 이런 물건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을 다시 한번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봐 주세요. She's very tiny and this is from her so she's a size 24. Very very small person. 이거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따님이 엄마 옷을 갖고 온 거야. 아, 엄마 옷을 팔았구나. 아, 그래서 손님이 여기 와서 물건을 맡기고 그 물건을 사서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러기도 하고 경매에서 사실 때도 있고 아~ 대부분이 이제 손님들이 Thank you so much.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상품을 살 때 그 상품의 단순한 외형보다는 그 상품이 만들어진 과정과 그 상품 속에 담겨있는 스토리나 의미를 되게 많이 챙기는 편이에요. 막 그런 스토리를 들으면 내 마음 흔들리고 막 설레이면서 결국에는 제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단순 중고 명품 샵과 빈티지 샵의 차이는 여기에서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고 명품 가게는 이 옷의 컨디션이 얼마나 좋은가, 몇 번 입었는가, 보증서가 있는가 없는가, A급인가 B급인가 뭐 이런 걸로 상품의 가치를 매긴다면 빈티지샵은 이 옷을 누가 입었고 어떤 스토리가 있느냐 그걸로 저는 이 가격이 매겨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입생로랑의 원피스예요 하는 거랑 마릴린 몰로가 영화 촬영장에서 입었던 옷입니다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빈티지 샵에서 보물을 찾는다는 건 상태가 좋은 예쁜 옷을 찾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 입었고 어떤 스토리가 있고 그것까지 찾아내는 게 빈티지 샵의 정말 그 보물찾기의 끝판왕. 상품의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 플러스 이 옷을 산 사람의 히스토리 그게 합쳐져서 빈티지 의상은 훨씬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오!
제가 미친 듯이 찾았던 옷이 바로 이런 옷이에요. 이 옷은 매장에 걸려있던 옷이 아니고 샤넬의 패션쇼 런웨이에서 모델이 입었던 착장이에요. 그 샤넬에서 그 모델이 입었던 옷인 거군요. And the name of the picture of this one, I can send it to you right away. 이거는 진짜네? 샤넬 옷 데코들인데. It's written Gabrielle Chanel. Yeah. 일단 입어보. 그러면은 제가 이것은 그럼 나한테 안 맞잖아. 당연히 샤넬 모델 입었던 건데 나한테 맞겠어? 일단은 도전해 볼게요. Okay, I don't think so. 너 안 괜찮은 거 같아.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내가 이거를 오늘 애프터 파티에 입고 가려고 했는데 꿈은 없네. 보여줄까? 어때요?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좀 안 어울린다. 근데 공주 같잖아. 나 공주 같은 게 좋아. 야, 공주다. 이렇게 하면 이뻐요. 이렇게 하면. 아주 완벽한 컨디션의 자켓인데 일단 가격이 중요한데 2,786 300만 원이 넘죠? 와, 이렇게 미니백이 옛날부터 나왔었구나. 우와, 너무 예쁘지 않아? 이 벨트백이 옛날부터 있는 거였어.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것들이 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 있었는데 못 봤던 거지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거 최근에 산 제 루이비통 가방이잖아요. 똑같이 벨트가 가능하고 동전 지갑 같이 생기고 이렇게 체인이 들어있는 게 똑같네.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알아요? 탈부착이 돼요. 사실 많은 디자이너들이 빈티지샵에서 진짜 영감을 많이 받아요. 왜냐면 그들이 살아보지 않았던 시대잖아. 그 시대에 있는 좋은 것들을 픽해서 다시 새롭게 만드는 거지. 요즘에 이런 거 유행 많이 하는데 이게 입생로랑의 오마이갓 빈티지 가방이에요. 그러니까 유행은 돌고 돈다니까. 요즘 디자인으로 제가 조금 변형해 본다면 바디는 벨벳으로 해주고요. 거기에다가 용, 호랑이, 벌, 나비 이런 거 막 붙이는 거야. 핸들을 어떻게 해야 돼? 뱀보로 해야 돼. 그럼 구찌 가방이 되는 거예요. 샤넬에서는 이브닝백을 플라스틱으로 되게 많이 만드는데 플라스틱으로 하고 넘버5를 붙여주는 거죠. 넘버5 같은 경우는 블링블링하게 그러면서 가격은 한 1,700만원 정도. 또 마르지엘라처럼 가려면 자르고 찢고 실리콘도 좀 바르고 볼도 좀 지르고 해야 돼요. 그리고 숫자를 좀 새겨주는 거지. 오늘 비비앤의 샵을 이렇게 털어봤는데요. 너무 즐거웠었고요. 예쁜 옷 많이 보여준 비비앤 사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37년 된 리비스루즈 많이 방문해주세요,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 치유 어게인. 하나, 둘, 셋. 치유, 하나, 둘, 셋. 치유. 원, 투, 쓰리. 치유 어게인. 빈티지샵에서 쇼핑을 하고 나오시면 정말 많이 배가 고프실 거예요. 제가 이 빈티지샵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맛집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여기는 보파사주라는 곳에 위치한 식당인데요. 파사주는 그냥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드리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골목 공간을 상권으로 만든 것들을 파사주라고 해요. 파리의 파사주만 찾아다녀도 상당히 재밌는 여행이 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아주 핫한 파사주, 보파사주가 바로 이 빈티지샵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빈티지샵에서 쇼핑하시고 식사는 보파사주에서 하시는 거를 전 추천드립니다. 복잡지만 가려고 한다면은 지나칠 수밖에 없는 파사주입니다. 마른 장작들이 벽에 붙어 있는데요. 사실은 너무나 놀랍게도 골판지랍니다. 이게 종이라서 비를 맞으면 안 되니까 유리관 안에 넣어놨나 봐. 왼쪽에만 있고 이 오른쪽은 거울이에요. 이걸 비치게 해서 두 개의 효과를 준 거지. 아주 경제적인걸? 막다른 골목으로 돌아오면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미식의 세계로 초대를 받게 됩니다. 보파사주에는 피에르 에르메를 비롯해서 맛집들이 엄청 많이 몰려 있어요. 어느 식당에 들어가셔도 그냥 100점. 제가 오늘 간 식당은 알레노테크라는 식당이에요. 미슐랭 3스타 셰프가 연 비스토로풍 레스토랑입니다.
미슐랭 3스타가 열었다 하는 식당들이 좀 많아요. 그거는 미슐랭 3스타는 아니고 미슐랭 3스타를 받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오너 셰프가 자신의 이름을 걸어서 세컨드 키친을 또 연 거예요. 그런 식당을 가면 참 좋은 게 뭐냐면요. 어느 정도 퀄리티나 맛은 보장되어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은 되게 저렴해요. 그리고 이미 미슐랭 3스타를 받은 셰프가 연 세컨드 키친은 1, 2년 안에 미슐랭 별을 받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별을 받기 전에 사람들에게 막 인기가 얻기 전에 그 뭔가 발굴해내는 그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참 좋아요. 저는 여기 앉을 거예요. 약간 유튜버는 밥집에서 영상도 찍어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 땡큐. 와. 이게 혼자 식당에 오니까 진짜 좋은 게 빵을 혼자서 다 먹을 수가 있네요. 제가 사실 먹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파리 오면은 사실 맛있는 거 엄청 많이 먹는데 이것들을 이제 앞으로 유튜브로 기록을 해서 여러분들께 제 경험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혼자 밥 먹으러 왔는데 심심하지가 않네. 버터가 되게 짭조름한데 완전 맛있네. 바게트 드실 때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되게 딱딱하고 질기잖아요, 바게트가. 그 라미네이트나 교정하신 분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방심하는 순간 이가 나갑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신기한 점을 발견했어요. 보통은 파리가 식당 레스토랑들이 테라스에 사람이 정말 많고 실내에는 되게 적거든요. 근데 여기는 테라스에 안 왔고 전부 다 사람들이 실내에 앉아있어요. 진짜 신기하네. 버터를 다 먹었어. 언제 먹었지? 더 달라고 해야겠어요. 메시부크. This for you. 되게 예쁜 게 나왔어. 빵 먹을 때가 아니야. 뭐야? 약간 대파 같기도 하고 죽순 같기도 하고 여러분 대파입니다. 여기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미슐랭 별이 있는 식당은 아닌데 이미 미슐랭을 받은 곳이네요. 혼자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 건 진짜 행복한 일인 것 같아. 이렇게 온전히 식사에 집중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김이랑 같이 먹으면 또 어떤 식감일지 궁금해가지고. 맛있습니다. 와! The special main today. 치유 유튜브 360도 기능입니다. 꿀, 버섯. 이 친구가 뭐지? 닭인가? 약간 핏기가 있어요. 맛있어. 닭가슴살은 아닌 것 같은데 물어봐야겠어. Excuse me, what is poultry, chicken. 뭔가 치킨과에 뭐라고 하나 하는데 치킨이 아니고 뭐 거위거나 뭔가 비둘기거나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음식 드시면서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못 알아듣는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집에 가서 검색해 보면 되잖아. 화이트 와인 다 마셨는데 레드 와인 하나 시키는 게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시켜볼게요. Recommend red wine. Yeah. It's gonna be this one, le Bourgogne Grand Chaillot, Domaine Thibault et Jean Bella. It's a light one, you know, because with the poultry, it's not gonna around everything. Okay. Okay. You want to try? Yes, please. 와인을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비싼 걸 추천하셨어요. 이유는 잘 어울린대. 조금 비싼 게 아무래도 당연히 좋겠지. 그러니까 좋은 게 비싼 거겠지. 그래서 이런 점원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당연히 비싸고 좋은 걸 추천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때 괜찮아. 나 그거 한번 시도해 볼게 라고 할 수 있는 이 상황이 너무 행복해요. 아, 테이스팅을. 오, 베리 굿, 베리 굿. 너무 맛있다. 완전 맛있어. 역시 추천해주는 거는 믿고 갈만해요.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저는 오늘 여기에서 병렬이 오빠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사실은 기다리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제가 밥을 먼저 시켜버렸어요. 이거 새 것처럼 해놔야겠다. 오빠 들어온다, 오빠 들어온다. 아래는 시금치인가? 시금치. 시금치가 있고요. 위에는 하얀 대구 살이 있는데 너무 부드럽고 하얘서 막 시큼함이 레몬에서 나오는 건가? 이거 시금치 아니야. 호박잎? 뭐 무슨 이파리인데 시금치는 아니야. 화이트 와인이 땡기는 맛이네요. 너무 좋다. 나는 여기 식당을 오면 사람들이 술을 못 마셔도 와인을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는 한국 사람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음식을 쉐어할 수 있어서 좋아요.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 쉐어를 거의 안 하지 않아? 각자 먹고 각자 먹는 거. 그니까 특히 저는 입이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한 가지 음식을 다 잘 못 먹어요. 이거저거 먹는 거 좋아하고. 맛있어요. 다양한 식감을 한 곳에 주려고 되게 노력한 디저트야. 머랭 쿠키도 있고 마들렌, 그 다음에 이거 오렌지, 이거 마멀레이드 같은 거 해볼래요? 오늘 식사도 보셨습니다. 오늘 식사도 보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치유 엔딩 괜찮아? 오늘 식사도 치유 엔딩. 왜 그런 표정 주는데? 끝났잖아. 아니야, 다시 컷 안 해. 하나, 둘, 셋. 오늘도 배불 치유.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다녀온 빈티지 샵 그리고 맛집 어떠셨나요? 파리에는 정말 갈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예쁜 것도 많고 맛집도 많은데요. 제가 파리 영상을 찍으면서 가장 뿌듯했던 때가 언니 영상 보고 파리에서 이렇게 쇼핑했어요. 여기 맛집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런 댓글 보면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지금까지 치유였습니다. 치유 어게인. 안녕.